샐러드도 같이 주고요. 카르보나라가 나왔습니다. 플라스티버즈에 하나 있고 토끼아데보에 하나 있대. 그래가지고 사실 둘 중 하나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 체인점이어서. 맛있어. 맛있어? 자, 카츠 손을 닦았으니 먹으면 요즘은 해가 정말 빨리 진답니다. 지금 6시 반밖에 안 됐는데도 어둡네요. 집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짧게나마 제가 어떻게 외우고 공부를 하는지 소개를 조금 해드릴까 하는데, 우선 저는 항상 차를 마십니다. 이제 차를 준비하고 이제 의자에 앉으면 공부를 시작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집중도 훨씬 잘 되는 느낌을 제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따뜻한 차를 옆에다 놓고 이제 패드를 꺼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저는 오늘 신경세포, 이 네르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걸 저는 어떻게 외우냐, 앙키라는 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스스로 이 신경세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신경세포는 뇌의 반 이상의 볼륨을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혼자서 외웠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거를 제가 비교를 해서 만약에 대부분이 맞았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루 있다가 다시 뜨는 걸로 클릭을 하면은 이게 내일 하루 있다가 다시 이제 복습을 하는 형식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아직도 이 부분이 헷갈린다 싶으면은 1분 있다 다시 복습하기, 10분 있다 다시 복습하기 둘 중 하나를 제가 누르면 돼요. 얘가 스스로 이제 10분 있다 다시 나오고 1분 있다 다시 나오니까 복습하기 굉장히 좋고 쉽더라고요. 첫 번째 하루는 이제 이렇게 정리본을 밑줄을 긋고 한 번씩 쫙 외워줍니다. 그냥 급하게, 진짜 막 조금만 디테일을 몰라도 그날은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복습할 때 이제 헷갈렸던 부분 다시 보고, 그래서 최소 시험 전에 세 번 이상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수업 자료를.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아 아니야 섹시 하면은 그 개가 어디서 숨겨놨다 했는데 아젤라가 이렇게 해놓은 줄 알았는데 원래 이렇게 자체를 파는 거였어. 이 전시회에 있는 것들만 포스트잇으로 해놓은 건가 봐.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걸 살까 큰 걸 살까 굉장히 고민되는데 제가 에스프레소는 잘 안 마실 것 같아서 큰 거로 우선 하나 사볼까. 어? 그러네? 되게 묵직해. 훨씬 무겁네. 오히려 묵직한 게 더 좋을지도. 아니 이게 좋아. 먹으면 묵직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긴 하지. 아니야 먹으면 묵직해야 돼. 이게 제일 이뻤어 내가 머리속에. 그래? 그래 이런 거 찍어. 두 개나? 어, 내 거 하나. 하나 나눠. 그럼 한번 사볼게요. 어디? 들어봐. 어, 저것도 많이, 저것도 많이 팔렸다. 반대편에 많아. 베스트 오브 스토어. 빼봐. 안 파져. 무너질 것 같아. 파인애플이 맛있을까? 하나도 안 팔리네. 그러네. 이게 제일 많이 팔렸다. 푼. 어. 그치.
여러분, 이건 제가 갤러리에서 산 차 마실 제 머그컵입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친구들이 정말 많은 별명으로 이 컵을 불렀는데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되게 유니크하고 이렇게 딱 손이 들어가서 샀어요. 여기다 한번 선물 받은 티를 우려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먹을 티는 이 선물 받은 얼그레이 다만 프레의 티입니다. 색이 정말 예쁘죠? 사회상